마이크 없이? 마이크 써주세요. 마이크 써주세요. 네. 양해해 주시면 마스크 벗고 네. 뭐 2m 떨어지면 괜찮다 그러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를 살리는 선대위 도민선대위원장님, 공동선대위원장님, 그리고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단장님, 그리고 비롯한 다운 동지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은 국민의 명령인 정권교체의 대열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선거의 승리는 윤석열 후보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바로 국민과 도민 그리고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참으로 고맙고 영광스럽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제주의 미래 발전을 꾸준히 약속했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서의 아쉬운 결과에는 저와 우리 모두가 더 많이 반성하고 성찰해서 국민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만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6월 1일 새롭게 치러지는 제8대 지방선거에서도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통합과 화합, 협치의 정치를 실천하고 새로운 희망의 제주를 만드는데 여러분 모두 다시 동참해 주시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대선에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당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당에서는 아침에 8시부터 또 9시까지 신문 단위에서 국민들에게 당선 사례 인사를 공손하게 또 올렸습니다. 그건 또 치러야 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국민들에게 직접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큰절 올리고 싶은데 큰절 올린 것이라고 다시 한번 90도 인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선대위원장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자 제주 갑 당협위원장인 김영진 위원장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벗고 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큰 대의는 이렇기 때문에 제주의 결과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저는 이번 제주의 결과를 보고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반성하고 또 전략과 전술을 잘 좀 짜서 다시 한번 뭉치면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도 반드시 필승할 수 있다. 여러분들 더 화이팅 해주시고 더 많이 노력합시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방훈 반갑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데 국적으로는 앞으로 지방선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느냐. 물론 정권은 가져왔습니다만
5년 동안 정권이 무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여건상으로는 좀 암울한 걱정을 서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정치 환경이. 사실 성산하고 남은 성산표선 그리고 대전 이 세 군데 저희하고는 전부 참여돼. 특히 성산표선은 제가 보기에는 2030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대전은 특히 거기에 정치 환경의 민주가 좀 센데도 불구하고 이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지역에 있는 그 선대위 소속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입장이 서로 노력을 하면 성공하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앞으로 오는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제주도로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님의 2년 동안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그 선거 기간 동안에 같이 우리 여러 당원분들하고 같이 하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1차적으로 정권 창출이라는 목표는 달성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쭉 반추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제주도 지역의 정치 지형이 우리한테 녹록하지는 않았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좀 위안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 군데 선거구에서 우리가 얻었던 그런 상황을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더 그 좀 다가가는 그런 게 앞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날에 남은 6월 1일 지방선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전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명찬 우리 도민 선대위원장이 함께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주일이나 선대위원장님도 간단하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하는 끝에 결과가 더 좋아서 다행히 너무 좋고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많은 본부장님들도 참석을 해 주셨는데 전부 다 이제 인사 말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로 또 지난 22일간의 선거 기간 동안 또 많은 고생을 해주신 여성 본부장님, 뭐 본부장 대표로 한번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22일이 아니고 저희들을 52일 동안 우리 여성 위원들 98명에서 같이 마음을 다 합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정말 으쌰으쌰 해보자 아침 새벽부터 많이 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가슴을 조이면서 들었지만 우리 여성 위원들 그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다 모아서 조금이나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저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이겼습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이긴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 이제 시작이다 생각해 다시 한번 어제 우리 여성위원회는 모여서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 열심히 힘을 합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선거가 코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해단식은 대통령 선거 이제 선대위를 끝내고
잠깐의 또 휴식기를 갖고는 여기 계신 분들도 곧 지방선거 또 현대위에서 다 같이 만날 분들입니다. 휴식을 갖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윤석열 당선인께서 벌써 본인이 약속하신 청와대를 비우고 광화문 종합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쓰고 또 관서를 다른 지역 곳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실행을 지금 벌써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력 있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라는 것을 시작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또 국민들이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이 일치해야만 제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것도 뭐 우리가 꼭 역사적으로 다음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달라지면 많이 지역 발전에 상당한 예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 또 주변에 또 국민들에게 잘 알리면서 우리 지역에 대비되는 바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앞으로 건투를 더 빕니다. 감사합니다. 국민통합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원하면서 구호를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일어서는 게 나을까요? 그럼 다 일어서서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국민통합을 외치면 우리 여러분은 이루자를 외쳐주시고 제가 또 대한민국 외치면 파이팅!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하면 윤석열이다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통합 이루자! 대한민국 파이팅! 우리가 윤석열이다! 네. 윤석열이다. 윤석열이다. 윤석열이다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통합 이루자! 대한민국 파이팅! 우리가 윤석열이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회전식을 모두 마치고 참석하신 분들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하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더 하시죠. 잠깐만요. 보고 주실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더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네. 나가 괜히 좋아. 내가 하면 윤석열 합시다. 그래. 내가 윤석열! 잠시만요. 자, 치아 내리면 하십시오. 자, 둘이. 내가 윤석열! 한번 더 해야 될 거야. 예. 네. 방송용으로 해. 내가 윤석열!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